1편에서 대박나는 띠를 뽑아오셨잖아요. 이제 쪽박나는 띠? 어? 어떻게 알았어요? 야, 대박하면 쪽박이지. 쪽박나는 띠? 자, 야, 이거 좋은 띠에서도 나올 수 있는 거야. 네. 쪽박나는 띠는. 범띠, 네. 개띠, 소띠. 범개, 소. 야, 이거 범띠 왜 이러지? 왜 범띠가 왜 갑자기 쪽박으로 차지? 83은 괜찮다. 아, 네. 70 하나 조심하셔야 돼. 아. 70 하나에 우리 이 범띠생 어르신들 조심. 아, 조심. 몸 조심, 마음 조심. 이 어르신들은 이 하체로 조금 조심해. 하반기 하체. 하체로 조금 뭐 무릎이나 관절이나 이런 게 워낙에도 약하신 분들이 있을 거 아니야. 네. 근데 이 아래쪽으로 조금 많이 다칠 일이 있다 그러니까 아래쪽으로 조금 조심을 해라 그래. 알았지? 네. 그러니까는 좀 아프시다 그러면 병원 가시는 게 나아. 47도 몸수들이 그렇게 편치는 못하다 그래. 돈이 잃어서 쪽박은 아니야. 내가 몸수가 잃으면 쪽박인 거야. 다른 거 없어. 돈이 잃은 거는 돈을 또 벌면 돼. 근데 내 몸이 쪽박나면은 그거는 대박으로 갈 수도 없는 거야. 내가 대박나는 띠에도 범띠를 했는데 쪽박나는 띠에도 범띠가 나온 거 보면은 네. 몸수들이 아니 좋다 이렇게 나오나 봐. 올해는 우리 범띠들이 대박도 나지만 쪽박도 나는 거는 내가 금전으로 이익을 볼 수도 있지만 내 몸으로도 칠 수가 있어. 그러니까는 부디 47, 70 하나, 쉬운 9은 그냥 기정사실이야, 원래. 그냥 9수, 뭐, 3제, 7수, 4사수. 그러기 때문에 9곱이 잘 넘어가라 하잖아. 이게 사람이라는 게 항상 있어. 대운이 들어오면 내 안이 좋은 운도 같이 따라 들어와. 왜 3제에 막 대운 들어오고 이래가지고 막 그러잖아. 그러면 내 몸수로 쳐, 분명히. 그러니까는 대운이, 내가 있잖아. 무슨 3제를 떠나서 대운이 들어왔는데, 분명히 이게 좋은 기운이 들어오면 악한 기운도 같이 들어와. 네. 그러니까 그 악한 기운을 잘 막아놔라 이거지. 미리미리 좀 단돌이들 해야 돼. 소유있고 외양간 고치면 필요 없어. 자, 개띠는 있잖아, 뭐가 있냐. 이 욱하는 성격들이 있거든. 욱하는 사업하는 사람들. 욱해가지고 내가 내 지름의 길조의 막조가 될 거다 그래. 공무원들. 네. 그래. 통틀어서 공무원님들. 네. 자, 이분들 조심해야 돼. 올해 관제 수 있어. 아, 네. 그러니까는 좀 알아서들 잘 단돌이들 잘해야 돼. 아, 네. 내 문전 내가 지켜야지. 안 그러면 내가 믿었던 걔한테 물리는 형국이야. 그러니까는 윗상사가 됐든 아랫상사가 됐든 내 단돌이를 잘해라 그래. 자, 소띠 삼재잖아. 소띠는 있잖아, 작년서부터 들어오는 산재서부터 안 그런 분들 연월 시에 따라 틀리지만 소띠 같은 경우는 내가 있잖아, 이 올해는 올 작년 올 내년까지 누구 말 맞다나 내가 하늘에서 목숨줄을 잡고 있는 형국이라서 안 아프다 하더라도 갑자기 내 운은 급살로 갈 수 있는 형국이고 이 사람은 내 운으로 그리고 안전 터전을 뜨지는 마라. 뜨더라도 방향 잘 보고 가야 돼도 떠야 돼. 그리고 집안에 상문이 든다 그러면 이 집안에는 꼭 상문 풀이를 해줘야 돼. 소띠 명심해. 그렇지 않으면 무덤이 다시 올라오는 형국이야. 조치가 못하다는 거지. 집안에 망조가 된다는 거야. 그러니까 아무튼 이거는 내가 그냥 영 뜨는 대로 하는 거니까. 그러니까 집안에 상문이 들면은 이 상문 주당 상문 풀이를 잘해. 무덤을 이렇게 때를 입혀서 무덤에 뭐 이렇게 관을 놓든 아니면은 화장을 해서 뿌리든 이건 다 상관없어. 아무튼 목숨줄은 저 위에서 조금 쥐고 있다 그래. 조상님 전에 잘 빌어라 이거야.